너무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 이것도 너무 맛있었고요. 저녁 노을이 정말 아름다운데 한번 숙소 밖을 나가볼게요. 어우 정말 좋다. 행복한 요리, 행복한 여행. 이번 여행 에피소드 기대하셔도 후회 없으실 겁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백반 요리 기행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첫 에피소드를 촬영하러 제주행을 선택했고요. 맛집 식당 사장님 인터뷰와 택시기사님만 아는 로컬 맛집을 가봤습니다. 버스를 타고 여행을 했는데 102번을 타고 삼성정류장 그래 이동한다. 버스 타고 여행하는 거 한 번쯤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를 또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는 신밭 한번 만나보실까요? 신밭 가래. 얘가 주인공이 없다. 안녕. 안녕. 아, 귀여워. 이름이 신바구나. 정말 얌전하더라고. 자. 음식점 매출의 90%는 아마 이 친구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귀여웠습니다. 갈게. 잘 지내. 아까 내렸으면 밥집도 없었잖아.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밥집 없었으면. 해월 한의원 내렸어. 야, 저 바로 앞에 애월 국수가 있는데? 저기 가서 밥 먹을까? 저기서 밥 먹습니다. 이동합니다, 우리. 뜻하지 않게 버스 여행으로만 즐길 수 있는 매력 중에 하나가 생각지도 못한 맛집을 찾아내는 건데 여기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저는 고기국수를 시키고 아내는 멸치국수를 시켰는데 여기 정말 생각보다 내공이 느껴지는 식당이었어요. 아무 기대 없이 들어갔는데 MZ 시계 반복.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 집. 이거 맛있겠는데? 되게 맛있다 이거. 이거 먹어봐. 쑥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근데 되게 맛있는데? 맛있지? 쑥인 것 같아. 사장님한테 사정사정해서 요리하는 영상을 촬영을 허가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평점이 되게 좋던데요? 제가 처음 와봤는데? 4.5 나오던데 여기 찾아보니까. 악플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악플이요? 아, 그 쓰레기들 많아요, 진짜. 이게요? 있는데? 아이, 저희 뭔지 어디야. 맛있는 녀석들 나왔다고 간 국수집에서 거기보다 10배는 더 나오는데요. 악플이 달렸다고 너무 속상해 하셨는데 고기 국수를 드시다가 냄새가 나서 못 먹겠다고 하신 손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냄새는 소머리국밥을 시켜도 나는 그 조금의 고기의 향인데 그걸 가지고 사장님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고기국수가요? 고기국수를 시켜서 먹었는데 못 먹겠으면 못 먹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는데 악플을 달아놓으셔가지고 너무 속상해 하셨는데 고기국수 육수를 정성 들여서 그 전날 3-4시간씩 끓여서 준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먹어봤는데 그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맛있었거든요 저는. 촬영 허가해 준 것만 돈을 드려야 되는데 저 그냥 무료로 드린다고 너무 죄송해갖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유튜브 촬영을 해서 맛집으로 올려준다고 하고 300만원이나 뭐 다른 금품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리고 같이 온 스태프들의 교통비, 식비까지 다 여기서 내라 그러면서 촬영을 해주겠다고 하는 유튜버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 진짜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아이 너무 망설였는데. 야 근데 밥을 꼭 따라달라는 거. 아 너무 맛있었어. 전화 와요. 아유 사장 진짜 좀 너무 양아치 아니에요? 나 너무 올려줬으니까 사진찍어서 올려줬으니까 교통비하고 밥 이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뭐 대여섯 명씩 올려. 아 스텝도 오니까. 아니 자기네들끼리 이제 뭐 아 핸드폰 들고 온다 이거죠. 아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다 그냥 해달라고요? 아 사장 진짜 힘내세요. 진짜 고기 맛있어요. 저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도 그런 사람 잘 알고 난 진짜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 이거 파전 맛있겠다. 덜 배웠어. 아 우리가 최신으로 이거 바람기비가 있으면 두더지가 없어요. 바람기비가 돌면 땅이 흔들린대. 두더지가 느끼기에 그래서 없는 거야. 그래도 제주도에 왔는데 바다를 한번 보러 갈게요. 오 파도 소리. 오 마이 갓. 오 파도.
예. 지금 보시는 카페는 봄날이라는 카페입니다. 애월 카페 거리에 있고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전경이 너무 좋아서 들어갔는데 저희가 갔던 첫째 날은 안타깝게도 날씨가 조금 흐렸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날씨가 흐렸지만 제주도에 오니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투명 카누를 타는 곳이 있어요. 돈을 내고 타는 곳인데 저희는 안 탔습니다. 이 골목골목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애월 삼촌이라는 기념품 가게인데요. 삼촌은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삼촌의 제주도 방언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잠깐 거리를 걸어볼까요? 여기 애월 카페 거리 진짜 좋습니다. 파도 소리 늘 언제 들어도 설레는 소리죠. 사랑해, 밥 먹어, 파도 소리. 제가 좋아하는 세 가지 소리입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애월 하나로마트로 가볼게요. 하나로마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짧게 촬영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귀한 재료를 만나거든요. 숙소로 가는 골목이고요. 그냥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숙소는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한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숙소 안을 봐볼까요? 밖에 저게 있구나. 좋았어. 아늑하니 좋다. 아늑하니 좋다. 주방. 좋았어. 자, 2층에 한번 올라가 볼까? 근데 내가 왜 가방을 계속 메고 있는 걸까? 좋다. 이거 팬이 돌아가나 봐. 하나로마트에서 정말 만나기 어려운 재료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갖고 왔는데 저기서? 이 재료를 제주도에서 보시면 흔치 않은 귀입니다. 꼭 사셔서 뭐라도 해드시고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해다 이거. 잠깐만요. 아무리 좋은 재료도 요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밥하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옥도 생으로 만나기가 전 너무 어려웠습니다. 말린 거로는 많이 해먹어봤는데 생으로 만난 옥돔, 와 이거 정말 대박 행운이었습니다. 가격도 엄청 쌌어요. 너무 흥분해서 칼집을 먼저 내야 되는데 소금하고 후추를 먼저 뿌리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었습니다. 진짜 와. 지금에서야 칼집을 내주고요. 등에 저 칼집을 꼭 내주면 생선을 구워서 골라 먹을 때 굉장히 유기 납니다. 이거 옥돔 조림을 해볼게요. 매운탕을 끓이려고 그랬는데 조림이 더 맛있습니다. 옥돔은 집에서 스텐펜을 여러 가지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항공편으로 오는 관계로 하나만 챙겨 갖고 왔습니다. 밥이 잘 되는데? 잘 됐다. 정말 촬영을 위해서 스텐펜하고 가스버너 촬영 장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정말 아내가 미친놈이라고 그랬는데 보람이 있네요. 갖고 온 보람이. 그리고 또 뜻밖의 선물인데 제주 전복입니다. 이것도 제주 전복을 꼭 넣어주셔야 국물이 담백해지거든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옥돔을 구워볼까요? 촬영 장비랑 옷가지들을 챙기고 오고 또 여러가지를 챙기고 오는 바람에 스텐펜은 부득이하게 하나만 갖고 왔습니다. 아쉽지만 코팅팬으로 요리를 하게 됐습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셔야겠습니다. 이거 이거 너무 맛있었어요. 이것도
숙소 바로 뒤에 있는 저희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 너무 좋았습니다. 나무에 소쩍새가 사는데 아침마다 와, 그 맑은 소쩍새 울음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소쩍새는 다음 편에 등장합니다. 여기 장난이 아니에요. 아, 우꿈 진짜 맛있어. 진짜 우꿈 맛있더라니까. 야, 어, 이거, 이거, 계속 맛있어. 역시 생선이 싱싱해야 맛있나봐.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저의 인생 생선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와, 그렇지. 먹어봐. 간 먼저 한번 봐봐. 진짜 어마어마할 거다. 어, 우동 너무 맛있다. 조개 같은 건데 조기보다 엄청 더 시원하고 맛있어. 어우, 맛있지? 어, 조기탕 같은데 조기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응, 칼칼하고 옥동이 시원한 것 같아. 한눈 반지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